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아주 어려운 악기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 이 아날로그 신스를 잘 다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도 그거고 사실 저희 영역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은 맞아요. 뭐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그 사장님께서 이제 레코딩 타임에 이제 건반을 이제 또 녹여내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야마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알고 있는 뭐 노드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프리셋이든 뭐든 어느 정도의 사용법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 신스사이저 뭐 무구 이런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모듈러 신스 쪽은 저희가 좀 네, 굉장히 좀 딥한 영역이고 그거는 그렇죠. 전문가들이 사실은 리뷰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아요. 일단은 뭐 리뷰 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수박 거닥기지고 맞습니다. 그냥 정말 약간의 정리만 해드리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입문자가 조금 쉽게 이해하라 할 수 있게끔 뭐 그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뭐 저희 리뷰에서 뭐 대단한 리뷰를 그렇죠.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시나 정보에 뭐 오류가 있다면 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네. 이제 뭐 레코딩 타임즈가 좀 개편이 되면서 세션 타임즈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시는 그 진짜로 레코딩 스킬들과 기타의 사운드 비교를 하는 셋함과 그리고 이런 모듈러 신스와 그리고 일반적인 신디사이저류의 그런 건반 타임스, 건타음을 또 이렇게 저희가 아마 코너로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이 모듈러 신스를 종종 전해드려야 되면 저희도 어느 정도는 이 그 아예 오실레이터부터 달려있는 이 아날로그 신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급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예전에 VST로 이거를 초창기 때 그런 아날로그 신스 복각한 제품들을 좀 썼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걔네들은 프리셋이 다 있어. 그죠? 프리셋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좀 만지는 거지 처음부터 오실레이터부터 건드려갖고 만지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그 미디를 해오신 분들도 애초에 아날로그 신스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처음부터 공부하셨던 분이 아니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친숙하지 않은 분야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리뷰를 이 제품의 리뷰도 리뷰인데 저희가 이 모듈러 신스라는 그 분야를 조금 여러분들과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공감할 수 있는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해놓고 기본 사용법들을 어느 정도 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쌓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미니브루트 2S 전에 뭐 마이크로 브루트도 있고 그 전 버전도 있고 뭐 렉으로 나온 형태도 있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건반도 있는데 모듈러 신스를 지금까지 해온 그 악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뭘 비교해서 얘기해드리기도 정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쌓아나가야 이제 뭐 다음번에는 미니브루트 2에 비하면 뭐 노브가 뭐 구성이 뭐 좀 뭐 단촐하고 좀 더 많고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악기로 오늘 미니브루트 2S를 저희도 좀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접근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약간 같이 한번 이 악기뿐만이 아니고 모듈러 신스라는 것에 입문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편하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 아투리아에 들어가면 미니브루트 2S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가격이 확실히 엄청 비싼 신스가 아니기 때문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막 접근성이 되게 떨어지는 그런 신스가 아니고 100만 원 언더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입문을 하기에 부담이 없으면서 기능도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듈러 기능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날로그 신스의 여러 가지 요소들과 그리고 스텝 시퀀서의 직관적인 것들 그리고 뭐 세미 모듈러의 그런 기능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보면은 멀티 패턴, 뭐 트리플 레이어, 뭐 64스텝 시퀀서까지 다양하게 제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쭉쭉 내려볼게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뭐 VCO와 뭐 LFO에 관련된 이제 기능들 나와 있고 어떤 필터가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서 보시면은 New Way to Play 여기 보시면은 뭐 다양한 이제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볼 만한 것들은 원래는 기존의 아날로그 신스들은 아예 뭐 세이브와 로드 자체가 안 되는 신스들도 그죠? 되게 많았죠. 그냥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맞아요. 녹음하고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이 신스는 그래도 꽤 많이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프리셋을 추가적으로도 자꾸 사용하고 디벨롭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래 사운드 모니터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샘플들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이코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로렉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하셔가지고 뭐 아트리아 신스뿐만 아니고 타사의 신스들까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렉장 같은 거 사셔가지고 뭐 어떤 이런 뭐 DJ 파티 같은데 딱 들고 와서 일단 사진에서 딱 이렇게 멋지게 해놨네요. 그렇죠. 유로렉에 대한 또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박스에 뭐 들어있는지 패치 케이블도 8개 들어가 있는데 이 패치베이가 있다라는 것도 여기 굉장히 큰 특징 네. 중에 하나거든요. 원래 보통 패치베이는 좀 고가 신스의 전유물 같이 여겨졌던 경우가 많은데 이 패치베이가 있음으로써 이제 확장성 그리고 다른 것들과 이렇게 같이 사운드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유연성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렉장을 꾸미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리고 뭐 다른 악기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 안에서도 이 패치베이를 통해서 다양하게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자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사이즈도 나와 있죠. 484, 277, 56 이렇게 돼 있고 3.5kg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피처스 보면 이건 어차피 저희가 이따가 다 상세 요거 외관 보면서 기능 설명할 때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그때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전체적으로 이 상품 설명에서 개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상품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 그 모듈러 신스라는 개념 자체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리뷰를 할 거냐 여기만 볼 거예요. 오늘 여기 소리를 만드는 소리를 발생시키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쪽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 아래쪽에 이제 실제로 루프, 루프를 만들고 여기서 기능이죠. 이제 어떤 식으로 요 스테퍼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런 기능들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뭐 패치베이와 나머지 부가적인 기능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쿡북, 이 쿡북에서 실제로 여기에서 그 제시하고 있는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활용해보는 것들 네. 이런 것들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파트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오실레이터가 있고 그죠? 이쪽에 필터가 있고 LFO가 있고 이쪽에 엠벨로프가 있어요. 이 소리들을 여기서 잘 조합해서 최종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이 모듈러 신스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죠? 이 VCO라는 거는 볼티지 컨트롤드 오실레이터입니다. 전압 제어 발진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의 기본적인 세팅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실레이터가 이제 성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네. 돼요. 사운드의 기초를 만들고 시작하는 영역이죠. 자 원래는 이쪽에 그 오실레이터에서 보면은 이쪽에 아예 그 파형 뭐로 발진할지가 정해진단 말이죠. 이 LFO에서 있는 것처럼 그죠. 뭐 소우파, 스퀘어파, 뭐 웨이브폼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그걸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 얘는 애초에 전부 다 발진이 되고 있고 그걸 믹서창에서 섞어주는 그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우파 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 이게 톱니 형이죠. 그 다음에 스퀘어파 올려볼게요. 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사인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소리가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얘는 이제 노이즈입니다. 그리고 그죠? 얘는 익스터널 외부 사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연결된 게 없으니까 당연히 네.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리고 오실레이터 2는 이쪽에 여기서 발진이 되는 사운드입니다. 이 두 개를 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그냥 뭐 저희 사인판을 놓고 소우파를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여기 VCO2, 뭐 LFO2, LFO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지금 얘는 소우파잖아요. 소우파에서 봤을 때 소우파는 여기 울트라 소우 어마운트라고 있죠. 그럼 얘는 소우파를 여기서 LFO2에서 이걸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LFO2와 함께 연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거 소우파 할 때만 먹습니다. 울트라 소우가 되죠. 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울트라 소우 LFO2 여기랑 같이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소우파라고 해도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 LFO라는 건 뭐냐? 이제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라고 해서 네. 얘는 이제 저주파 발진기죠. 그래서 가청 주파 수범이 아래에 있는 20보다도 더 낮은 그 프리퀀시 대역을 발진을 시켜주면서 소리를 굉장히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소리가 나오는데 섞였을 때는 여러 가지 그죠. 효과를 줄 수 있는 것들을 LFO 1과 2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보면 어떤 게 어디서 쓸 수 있냐 보면 이런 데 밑에 보면 가로 쳐져 있거든요. 울트라 소우 요 양은 LFO2와 함께 2에서. 같이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그럼 LFO1이잖아요. 그럼 이 펄스 위스하고 이 여기 보면은 이게 PWM이라고 있잖아요. 이 PWM이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듈러라는 거는 모듈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변조기잖아요. 그죠. 뭘 변조시킬 건데 이 소우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스라는 게 없죠. 그래서 소우파를 선택을 해놓고 펄스 위스를 만져봐야
그렇죠? 딱히 사운드가 변하는 걸 느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스퀘어파를 로커에 놓게 되면은 펄스 위스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그럼 이렇게 이제 요 이게 주파가 이게 주기가 그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LF1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 1과 함께 만질 수가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들어볼게요. 오호, 예. 자, 이렇게 지금 스퀘어파를 만져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웨이브폼 사인파죠. 사인파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있을 때 메탈라이저와 함께 연동이 됩니다. 네. 메탈라이저는 이제 오실레이터 1, 2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먹게 되고요. 그죠. 자, 지금 보면은 자, 원래는 이 메탈 모드가 지금 벨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LF1, 2가 아니고 벨로시티에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제로로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세게 누르고 약하게 눌러도 똑같은 사운드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 메탈 모드를 벨로시티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네. 약하게 누를 때와 세게 누를 때 사운드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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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시티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운드. 이렇게 해서 이 메탈라이저가 또 이 브루트 2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까지. 어, 자랑스럽대. 이게 두 개 다 올라가 있으면 딱히 변화가 없고 어느 정도 그죠? 그렇죠? 이게 낮아졌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을 조정해 주는 거.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해져 있고 그냥. 네. 좋아요. 이렇게 메탈라이저까지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건. 그렇죠? 그냥 노이즈. 네. 자, 근데 오실레이터 2는 이제 요쪽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오실레이터 2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실레이터 2는 이제 튠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파인 튠일 경우에는 우리가 들리는 소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요게 웨이브폼, 소파, 스퀘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올이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전체 주파수를 아우 귀 아파.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로 가면은 저 밑에서 이런 소리로만 이런 정말 소리죠. 밑에서 꽉꽉꽉 하는 소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섞어갖고 해보자면 전부 다 조금씩 올리고 얘도 조금 나게 하고 오실레이터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뭐 이거 위스도 올리고 이거 소 어마운트도 주고 막 다 줘. 다 준 다음에 글라이더도 약간 올리고 한번 연주해보시죠. 이상한 소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죠. 게 이 오실레이터입니다. 지금 뭐 그냥 아무 노무나 만지느라고 막 정말 네. 음악적으로는 전혀 의미가 없는 사운드가 나오긴 했는데 네. 네, 이렇게 여기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오실레이터 VCO1과 2 그리고 이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와 이 믹서에 해당하는 기능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터 쪽으로 가서 볼게요. 다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좀 해놓고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라이드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글라이드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 저거 오래 걸리죠. 글라이드가 꺼져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포르타멘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필터 컷오프 볼게요. 컷오프는 지금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이게 로우 패스 필터, 저기 밴드 패스, 하이 패스, 노치 필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우 패스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로우 패스 네. 제일 많이 쓰죠. 이러면 소리가 안 나요. 로우 패스는 이거보다 낮은 거를 패스시킨다라고 하는 거니까 하이컷 필터잖아요. 그래서 위로 올려야지 소리가 조금씩 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하이패스는 반대겠죠. 밑으로 내려야지 소리가 점점 빠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밴드패스는 거기에 해당하는 주파수만 살아남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조넌스를 이제 조금씩 올리게 되면은 이런 사운드들을 섞어 주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이쪽에 그 밑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뭐 RM 이거는 링 모듈레이션인데 LFO1에서 발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링 모듈레이션을 이제 켜게 되면은 새 소리가 여기서 나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써 있는 걸 잘 보시면 돼요. 그다음 ADSR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즈라는 그 우리 엠블로프 필터에 해당하는 얘기인데 이 엠블로프 필터를 이렇게 정해 놓고 그냥 만지면은 안 먹어요, 뭐가. 근데 이걸 정해 놓고 만지게 되면 여기 이렇게 먹습니다. 자, 어택이 만약에 이렇게 낮다라고 하면은 바로 먹고 이러면 안 먹죠. 꾹 눌러보세요. 한참 있다 나오죠.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ADSR과 함께 연동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이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LFO1이랑 여기 연동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이제 프레셔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입력 압력에 대한 얘기예요. 네. 어테뉴에이터에서 컷오프로 가는데 자, 컷오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우리가 자, 여기 로우 패스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컷오프가 많이 먹은 상태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요 컷오프를 조정해 주실 수 있는 네. 그 컷오프 어테뉴에이터 컷오프로 가는 요런 기능들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앰플리파이어 쪽으로 가 볼게요. 앰플리파이어 쪽에서는 이제 브루트 팩터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이 미니 브루트의 자랑입니다. 네. 이건 그냥 돌리면 소리가 그냥 멋있는 소리가 많이 나요. 굉장한 사운드가 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마스터 볼륨이랑 글로벌 튠이고요. 튠은 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테뉴에이터에서 앰프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이쪽으로 올리면은 이제 그 앰프가 그 여기 이제 패치베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저거를 활성화시킵니다. VCA를 볼티지 컨트롤드 앰플리파이어를 활성화시켜요. 이게 뭐냐면 전압제어 증폭기죠. 그래서 이거는 직류 전압의 높낮이로 음량 차이를 만들어주는 전자 볼륨인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약간 피드백 같은 거를 만들어주고 네네. 자, 이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이 루프 사운드에서 뭔지 알겠죠? 요런 느낌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앰프 쪽까지 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네,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사용을 해서 앰프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 앰블로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그 ADSR 앰블로프가 원래 우리 그 전통으로 갖고 있던 그 엠블로프 필터예요. 어택의 뭐 타임과 디케이 타임, 뭐 서스템 릴리즈를 조정을 해주는 게 ADSR이라면 이건 어택과 디케이 좀 극단적으로 줄 수 있는 엠블로프 필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동시에 구동을 하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자, 원래 이렇게 먹는 거인데 어택이 만약에 길어, 그러면 어택이 이렇게 오래 걸리겠죠? 그다음에 디케이 값은 이게 얼마나 빨리 사라지느냐잖아요. 그럼 디케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누르고 떼면 사라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게이트로 되어 있으면 누르고 있으면 소리가 계속 나요. 떼면 그때부터 디케이가 먹습니다. 근데 트리거로 되어 있으면 한번 누를 때 바로 디케이로 들어가요. 누르고 있어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방에 딱 트리거가 되는 거고 게이트는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서스테인이 유지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스는 한 번, 루프는 연속. 누르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걸 게이트를 디케이 값을 줄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D 앰블로프랑 요걸 사용하는 방법. 어택을 줄여놓고 이것까지 줄여놓게 되면 루프를 했을 때 이런 사운드가 나게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미니 브루트 2S와 함께 저희가 오실레이터와
이쪽 사운드가 어떻게 신스에서 만들어지는지를 공부를 해봤잖아요. 다음 시간에 이 아래쪽 루퍼로서 또 아르페지에이터로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 기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루크딕 타임.